오늘은 존리 대표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존리 대표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부자처럼 보이려고 한다. 능력이 안 되는데 비싼 명품을 걸치고, 능력이 안 되는데 브랜드만 선호하고, 이런 것을 보고 존리 대표는 놀랐다고 합니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를 산다.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날리는 것입니다. 이동수단으로 꼭 필요하다면 구입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교육비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특히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육비를 쓴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 역시 사교육비를 그렇게 쓴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아들, 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면 사교육비에 돈을 쓰기보다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주식을 사주는 것이 훨씬 나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월급쟁이가 아니라 자본가가 될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자본가가 되는 길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남이 아닌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되건 회사를 차리건 간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들어오면 비용을 제하고 전부 자기 것이 됩니다. 월급쟁이는 확장성이 없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잘 돼도 그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를 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을 통한 것이요, 둘째는 자본을 통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번다고 하면 내가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는 방법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가진 자본에게도 일을 시키면 부자가 되는 시기는 훨씬 앞당겨집니다.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여기고 주식에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사람이 많은 현재 상황은 역설적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임을 나타냅니다. 경쟁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우리 경제에 대한 매스컴의 부정적인 뉴스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부터 멀어집니다. 단기간의 불안한 심리 탓에 먼 훗날에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의 일부분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투자한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지 내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가서 한국 주식을 마케팅할 때마다 꼭 쓰는 말이 있습니다. We buy companies, not shares. 좋은 기업을 소유하세요. 그러면 먼 훗날 큰 돈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